교재는 95페이지입니다. 우선 오늘은 그 레시피 만드는 것과 오늘은 저번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컴퓨터 프로그램 배우는 시간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 전에 약간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저랑 진행을 할게요. 자, 레시피를 만들려면 레시피 만드는 게 쉬운가 어려운가? 어려워요. 그리고 기초 단계를 이수한 이후에 가능한가? 반반인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울 거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카피 레시피로 이제 맥주를 처음에는 다 만들기 시작합니다. 검색을 해서. 소위 말해서 남의 레시피 보고 맥주를 만들면서 경험을 쌓고 마셔보면서 이제 아, 이 레시피는 좀 내가 뭘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만들어 보면 그때서야 감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시피를 만드는 방법 내지는 뭐 설계 원리를 전반적으로 쭉 꿰뚫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간단하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뭘 검색 프로그램을 쓸줄 알아야 되니까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제일 뒷부분에 보면 그 맥주의 특징들을 쭉 설명해 놓은 이런 조그만 글자들로 돼 놓은 부분들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BJCP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데 맥주의 스타일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심사하는 스킬들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맥주들을 스타일별로 분류해 놓고 이 맥주는 이러한 특징과 맛을 가지고 있고 역사는 이렇고 재료는 뭘 써야 되고 재원, 뭐 맥주에서 재원이라고 하면 초기 비중, 종료 비중, 그다음에 도수, 쓴맛, 그다음에 맥주의 색깔 이런 그 수치로 계량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일종의 그 맥주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맥주 스타일 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항상 보셔야 되고, 저도 옛날에 정말 많이 봤고요. 요즘도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있을 정도로 백과사전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좀잘그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도 BJCP 쪽에서 발급한 그 공인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 만들 때 레시피를 먼저 만들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맥주 스타일을 먼저 정해야 돼요. 아일랜드식 스타우트를 만들 건지, 런던식 포터를 만들 건지, 미국식 페일에일을 만들 건지, 뭐 IPA를 만들 건지, 아니면 뭐 독일식 바이젠을 만들 건지, 벨기에식 밀맥주, 벨지안 화이트를 만들 건지, 이렇게 스타일명을 먼저 딱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붙이고, 도수를 설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스타일 확정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스타일을 확정하려면 무슨 스타일이 어떤 맛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BJCP를 읽어보셔야 되고, BJCP 각 맥주 스타일마다 해당하는 상업 맥주 사례들이 적혀 있어요. 꽤 유명한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대형 마트들에 많이들 들어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구해서 마셔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구해서 마셔보시면서 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스타일을 막 우리가 어떤 스타일을 맥주를 딱 잡을 때 글로만 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맥주도 결국엔 음식이기 때문에 글로만 배우는 것보다는 가까운 마트에 가셔서 맥주 좀 많이 드셔보시고 그게 훨씬 좋습니다. 혹시 영어로 리딩이 되면 영어로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조금 어려우시면 제가 뒤에 실어놓은 부록 버전 같은 경우에 2015년 가이드가 제일 최신판이에요. 요거 한글 버전으로 번역된 걸 실어놨습니다. 최대한 잘 번역을 했고 번역하신 분이 그래도 잘 하시는 분이어서 이걸로만 봐도 큰 문제는 없지만 가능하시면 원문으로 보시면 당연히 뭐더 좋겠죠. 쭉 넘어갈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당화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는 우리 2주 전인가요? 3주, 석가탄신, 어쨌든 2주차 전에 전체 국물의 첫 번째 시간 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밀라아제가 두 가지가 달라요. 낮은 온도 구간에서 활성화되는 아밀라아제가 있고, 그다음에 높은 온도 구간에서 활성화되는 아밀라아제가 있습니다.
대략 우리 당화라고 하면 60도에서 70도 사이에 따뜻한 것보다는 조금 뜨거운 물에다가 파쇄된 몰트를 집어넣으면 식혜 비스크물이한 보리 설탕물로 바뀌게 되는데 온도에 따라서 이 당 구조가 달라져요. 65도를 기점으로 해서 낮은 온도, 뭐 가령 62도나 63도에서 당화하게 되면 베타아밀라제가 먼저 활성이 되고요. 당화 온도 구간은 낮은 온도 구간이랑 높은 온도 구간이 있는데 높은 온도 구간에서는 발효당이랑 비발효당이 랜덤으로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효모가 못 먹는 당은 당연히 맥주의 잔당으로 남기 때문에 맥주가 좀 달아지고요. 그 다음에 낮은 온도에서 당화를 하면 거의 다 발효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맥주가 뭐 드라이해지고 뭐 나쁜 말로 하면 싱거워지고요. 네, 뭐 사실 맥주는 스타일마다 싱거워야 되는 맥주도 있고 드라이해야 되는 맥주도 있고 맥주의 스타일 따라 또 스위트해야 되는 맥주도 있습니다. 이거는 취향에 따라 고르는 게 아니라 맥주 스타일별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뒤에 있는 BJCP 자료를 항상 잘 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조별로 지금부터는 프로그램 이제 보실 건데 우선 제가 설명을 쭉 한번 프로그램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혹시 아예 실습하실 수 있는 뭔가가 그래도 최소 휴대폰은 다 있으시니까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한번 눌러보셔야 돼요. 집에 가서 해봐야지 하면 잘 모릅니다. 지금 저 할 때 같이 눌러보셔야 돼요. 우선은 로그인을 해서 화면을 들어와 주시겠어요? 네, 회원가입 제가 저번 주에 미리 이제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이트 이름은 브루토드.com입니다. 회원가입을 안 해도 레시피는 큰 문제가 없나? 회원가입 안 하셔도 레시피 작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왜냐면 그 회원가입 절차가 되게 간단해요. 우리나라 사이트들처럼 뭐 집주소, 뭐 생년월일 뭐 이런 것 하나도 필요 없고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만 딱 입력하면 회원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로그인을 할게요. 교재는 9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쭉 회원가입부터 설명이 되어 있고요. 첫 화면 들어가서 제가 기본 세팅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레시피 부분에 커서를 가져가시면 우리가 레시피를 만들 거니까 당연히 뉴 레시피를 클릭하셔야 되겠죠. 이게 모바일은 화면이 조금 달라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위해서 모바일도 같이 좀 켜놓겠습니다. 뉴 레시피를 클릭하시고요. 자, 레시피 작성을 위해서 지금 진입한 첫 화면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캡처가 되어 있냐면 100페이지에 캡처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세팅 부분. 교재 100페이지 부분의 첫 화면입니다. 이 첫 화면에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 영역을 제가 그 빨간색 네모 쳐놔서 교재 10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런 식으로 영역을 잡아놨어요. 교재상에 이 부분이 동그라미 1번에서 박스가 잡혀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동그라미 2번에서 박스가 잡혀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맥주 이름 뭘로 할까요? 연습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게 미국 사이트다 보니까 영어가 한 글자라도 있어야 세이브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흥시청 맥주 이렇게만 하고 이거 세이브를 누르면 맥주 이름 입력해라 이렇게 나와요. 나 분명히 입력했는데. 그러니까 영어가 한글이 있어도 관계는 없는데 한글만 있으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를 좀 섞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2번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번 영역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그 이 맥주에 대한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맥주를 이 맥주가 어떻게 양조된 맥주냐 요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 우리 지금 익숙한 용어 보입니다. 익스트랙트 보이시죠? 익스트랙트.
익스트랙트는 우리가 두 번 했어요. 그 원액캔으로 만든 거.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원액캔 말고 세 번째, 네 번째 원액캔. 우리가 홈 넣고 끓였던 거. 그게 익스트랙트입니다. 익스트랙트. 근데 우리는 그걸로 하기 위한 지금 학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두 번에 걸쳐서 했던 건 순수하게 우리 곡물로만 맥주 만들었죠. 그런 형태를 당연히 올그레인이라고 하겠죠. 타입은 올그레인 맥주다. 잡아주시고 연습용 페일에일. 여기가 이제 스타일들을 쭉 만들 수 있는 곳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만드는 맥주가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페일에일로 대부분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오른쪽 영역은 맥주의 이제 스타일에 따른 그 스펙의 영역을 음영으로 처리해 놓은 건데 잘 보세요. 제가 요거를 바꾸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의 이 생김새들이 변할 거예요. 잘 보세요. IPA 클릭합니다. 변했죠? 보이세요? 다시 아메리칸 페일에일로 돌아갈게요. 다시 변할 겁니다. 보이시죠? 요게 뭐냐면 정상 범위 값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요게 당신이 만든 레시피의 값이 그 재원이, 우리 재원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맥주 중에서도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랬죠. 가령 뭐 초기 비중, 그다음에 알코올 도수, 그다음에 IBU 쓴맛, 이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진한 영역 안에 들어와야 네가 만든 레시피 정상이야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 기준들은 교재 뒤에 있는 BJCP 가이드라인 있죠. 거기에 충실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까지만 우선 해놓고요. 항상 맥주 만들 때 가장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제가 지금 교재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하단으로 내려오면, 하단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려볼게요. 여기 보면 메저먼트 시스템 보이세요? 교재 101페이지의 상단 세팅 보이시죠? 이 사이트가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값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쓰는 단위가 기본으로 저장돼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미국만 단위가 좀 특이하잖아요. 파운드, 야드, 온스, 배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단위인 메트릭으로 바꿔주면 요 위에 이제부터는 자 리터, 그 다음에 킬로그램, 그램 이런 단위를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지나치게 되면 자 US로 바꿔서 쓰게 되면 자 위에 보시면 아까 리터였죠? 네, 갤런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5갤런이 그 18.9리터예요. 한 배치에 우리 보통 20리터 만드는데 얘네는 5갤런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레시피들이 거의 다 이제 5갤런 배치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갤런 안 쓰니까 제일 밑에 가서 메트릭으로 반드시 단위를 바꾸셔야 돼요. 이 단위가 좀 상당히 좀 귀찮죠. 근데 뭐 미국이 표준 나라여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맥주에, 우리 크래프트 맥주에 있어서는. 그 다음 기본적으로 이제 아래에 세팅을 고쳤으면 이제 위로 올라옵니다. 자 여기 보이면 메쉬 에피션시라고 보이시죠. 교재 101페이지 중간 동그라미 4번 캡처해 놓은 거. 자 요건 뭐냐면 직역하면 당화 효율이에요. 당화 효율. 근데 당화 효율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당화 효율이란 건 뭐냐면 내가 몇 킬로그램의 보리를 가지고 초기 비중을 얼만큼 높일 수 있는, 얼만큼 내가 뽑아낼 수 있느냐 요걸 나타낸 거예요. 자, 환경마다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당화하는 구조, 그런 뭐 이상한 구조로 돼 있으면 효율이, 그러니까 쉽게 비가 안 좋으면 효율이 잘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의 스킬. 누구는 똑같이 4kg의 보리를 A한테 주고 B한테 주면 A는 그 초기 비중을 1.050까지 뽑아내는데 잘 못하는 사람은 1.040 이렇게밖에 못 뽑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곡물에 똑같은 키로수를 줘도 되게 숙련되고 잘하는 사람은 초기 비중을 좀 높게 뽑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효율적인 사람이겠죠. 일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초기 당도를 더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 개념이 이 메쉬 에피션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달라서 이건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다만 우리 교재의 경우에 우리 교재에 있는 레시피들은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홈브루잉으로 작업하면 한 70% 나옵니다. 70에서 한 72% 나와요. 근데 거의 한 70%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조금 경험이 적으시니까 70%까지는 안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제가 68%로 잡아놓은 교재예요. 지금 그 교재에 있는 레시피들. 근데 처음에는 안전하게 65% 정도로 설정해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조금 낮게 65%로 설정을 해놓고 쓰겠습니다. 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딘지 지금 찾으셨어요? 지금 나는 어디인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 어디인지 모르시겠어요? 교재로 치면 101페이지의 중간 4번이고요. 스크롤 아래로 제일 끝까지 이 화면은 지금 보이세요? 이 화면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거냐면 스크롤 제일 아래로 일단 내려보세요. 내리셨어요? 조금 위로 올라가면 요거 보이세요? 세팅.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보세요. 조금 더 올려. 자, 여기 이 부분 메쉬 부분 여기 안 뜨세요? 세팅에서 세팅까지가 제일 밑바닥이잖아요. 조금 더 올리면 이걸 안 하셨어요. 익스트랙트는 이게 안 나와요. 위에로 올그레인으로 바꾸셔야 메쉬가 나와요. 네, 보이시죠? 여러분 선생님이 왜 안 보이셨냐면 선생님이 제일 위에 값에서 제일 위 세팅을 익스트랙트로 설정하셨어요. 위에 보면 맥주 이름 만들고 요거 타입에서 저는 올그레인이 선택돼 있는데 그 오조 선생님은 익스트랙트로 해놓으셨어요. 익스트랙트는 이미 완성된 그 몰트 시럽에다가 물을 희석시키는 거여서 당화를 안 하잖아요. 당화 효율성이 프로그램에 표시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트랙트로 해놓으면 여기까지 똑같죠. 세팅까지는 똑같은데 위에 메쉬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제가 위에를 올그레인으로 바꿔드렸어요. 올그레인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세팅 위로 올라가다가 예, 메쉬가 나옵니다. 65%로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배치 사이즈 보이세요? 배치 사이즈 미국은 뭐 18.93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보편적으로 20리터 만드니까 이걸 20리터로 세팅하겠습니다. 이 배치 사이즈는 사실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20리터를 맥주를 만들게 되면 1리터 페트병으로 한 18개나 19개 정도 나오게 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소비하는 게 힘들다. 내가 술 먹다가 진짜 이거 스케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10리터 배치나 15리터 배치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어쨌든 저는 표준적으로 20리터로 잡고 수업은 진행하겠습니다. 10리터면 재료를 다 절반으로 줄이면 되겠죠? 자, 위로 조금 더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마찬가지로. 자, 배치 사이즈라는 건 우리가 맥주를 만들 때 한 번에 만드는 양을 얘기해요. 이거는 도구의 그 통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홈브루잉이냐 아니면 상업양주냐에 따라서 배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보통 홈브루잉 만들 때 배치 사이즈는 20리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너 맥주 만든다며? 뭐 몇 배치 만드냐? 나는 두 배치 만들 거야 오늘. 맥주 두 번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배치당 리터는 얼마나 되니? 나 배치 사이즈 20리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배치에 20리터짜리 맥주를 두 배치 만드니까 두 번 40리터 만드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20리터로 잡겠습니다. 저희 양조장 같은 경우에는 한 배치가 1000리터예요. 저희는 맥주 한 번 만들 때 1000리터 만듭니다. 그냥 굳이 그냥 얘기하면 50배죠. 홈브루잉에. 자, 다음 케틀 볼륨. 케틀 볼륨 같은 경우에는 통 크기예요. 통 크기. 직역하면. 무슨 통 크기냐면 끓이는 통 크기. 우리 지금 여러분들 그 홈 넣고 끓였던 스테인리스 저희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40리터짜리 됩니다. 40리터. 그 사이즈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요통 입력을 잘못하시면 나중에 맥주 스펙이 틀어져요. 그 다음으로 자 트룹 칠러로스 요건 뭘 얘기하냐면 트룹은 찌꺼기란 뜻이에요. 찌꺼기. 로스는 뭔가 이제 로스는 뭐 많이 쓰는 말이죠. 손실. 네. 우리가 칠링을 다 하고 나서 칠러를 넣고 수돗물을 틀고 이제 끓었던 맥즙을 쭉 한 20도까지 식히고 나면 이제 다 식었으면 발효주의 워트를 쭉 받아내죠. 그러다가 끝까지 못 받잖아요, 항상. 홉찌꺼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이다가 조금 더 하다가 그만 딱 이렇게 멈추는 시점이 오죠. 그리고 캐틀 안에는 이 시퍼런 초록색 홉죽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남기게 되죠. 그런 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트룹이 그게 찌꺼기고요. 거기에서 오는 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세팅을 그냥 0이라고 놓으시면 돼요. 로스 없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돈이 안 드는 대신에 단점은 되게 정교하진 않아요. 유료 버전이 있어요. 브로토드의 유료 버전이 있고요. 그건 조금 더 괜찮아요. 근데 굳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나는 정교하게 하고 싶다. 그때 써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사실은 영향을 주는 건데 이 무료 버전에서는 어차피 얼마를 입력하던 수치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그냥 0으로 놓으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까지 세팅해놓고 이제 레시피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입력해놓고. 자, 여러분들 세팅 잘 하셨는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저 보시면서 제 화면이랑 비슷하게 세팅이 돼 있나 꼭 보십시오. 자, 이름은 그냥 아무렇게나 적으셔도 돼요. 다만 한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타입은 우리 올그레인이죠. 익스트랙트로 하면은 뭐 사실 이거 사라집니다. 밑에 그 메쉬 효율성이 올그레인으로 놓고 스타일은 뭐 그냥 아메리칸 페일에일 만든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적었으면 무조건 제일 밑으로 스크롤 끝까지 내려서 그 다음에 살짝 올리면 세팅이라고 보이죠? 여기에서 단위값을 US 단위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위값으로 꼭 바꾸셔야 되고요. 조금 더 올라오면 이 메쉬 강화 효율에는 내가 한번 작업을 해봐야 정확해지겠으나 우선 처음에는 65% 정도로 잡아놓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올려보면 배치 사이즈 20L 적으시고요. 사실 요거는 좀 다른 용도긴 한데 일단 20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로 올라가면 자 배치 앤 보일이라고 보이시죠? 요 부분에서 배치 사이즈는 내가 오늘 실제로 만들 맥주의 양 20L, 우리가 보통 20L 만들고요. 그 다음에 캐틀 볼륨 부분에는 우리가 보일링하는 캐틀의 사이즈 보일링했던 스테인리스 통이 우리 40L였어요. 아마 가정에서 하셔도 대략 한 저 정도 들통을 쓰시게 될 거예요. 40L 적으시고 원래는 영어로 적으면 안 되지만 정교하지 않은 무료 프로그램의 특성상 어차피 수치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냥 영어로 세팅을 해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일 타임 끓이는 시간인데 맥주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90분 내지는 120분 끓이는 맥주들도 있어요. 보일링을.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60분 세팅 그대로 두겠습니다. 아주 특수한 맥주 빼고는 60분보다 더 끓이는 맥주는 잘 없어요. 이렇게 세팅 해놓으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 교재로 치면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102페이지까지 한 겁니다. 교재로 치면 102페이지까지 세팅을 쭉 한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103페이지부터고요. 실질적으로 재료를 입력하는 파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료를 입력하는 파트예요. 여기 아, 요거요? 요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숫자에 영향을 안 줘요, 사실. 예,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이거 말고 근데 사실 더 많아요. 프로브로들이 쓰는 프로그램도 있고 비싸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웹 프로그램 무료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제부터 진짜 재료를 입력할 수 있는 진짜 레시피를 작성한다 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자 퍼멘터블스 퍼멘터블스는 직역하면 발효 가능한 것들 당 성분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발효 가능한 것들이 뭐죠? 몰트죠? 몰트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에요. 퍼멘터블스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 Add Fermentables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박스가 하나 뜨는데 몰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몰트가 나오게 되죠. 클릭하고 체크 표시가 한번 등장했다 사라지게 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 화면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페일에일 몰트니까 자 페일에일은 아메리칸 페일에일은 몰트가 뭐 복잡하게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만 넣어보겠습니다. 페일에일 몰트는 페일에일 아메리칸 페일에일은 페일에일이라는 기본적인 몰트랑 그 다음에 고온에서 볶은 카라멜 40L이라는 몰트 조금 들어가요. 자 제가 여기다 이제 숫자를 입력할 건데 숫자를 입력하면 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움직일 거예요. 잘 보세요. 보이세요? 오른쪽 변하는 거 보셨어요? 보이시죠? 자, 그다음에 카라멜 40L은 한 4%만 넣겠습니다. 요게 지금 정상 범위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음영 부분이. 근데 지금 우리 막대는 여기 있죠. 내가 보고 지금 뭔가 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대요, 얘가. 다시 해야 되겠죠. 너무 낮대요. 조금 더 몰트를 더 써야 되겠죠. 조금 더 써보겠습니다. 점점 올라갈 거예요, 제가 더 쓸수록. 그래도 부족하답니다. 그래도 부족하대요. 이제 가까스로 턱걸이 했네요. 네, 요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죠?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카라멜 몰트는 한 4% 정도만 썼습니다. 자, 이러면 몰트는 끝난 거예요. 다음, 홉. 우리 교재에 캐스케이드랑 센테네일이라는 홉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쓴맛을 위해서 넣는, 처음 이제 끓자마자 넣는 60분 홉은 일단 제외하고, 플레이버 홉. 풍미를 위한 15분짜리 홉이랑 아로마를 위한 0분짜리 홉을 먼저 입력할게요. 먼저 캐스케이드 1번 센테니얼 1번 캐스케이드 1번 센테니얼 1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4가지 홉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15분, 0분 자, 이 홉 부분에 보면 홉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량 그램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뜨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거 몇 분 끓일 건데 요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끓일 거야 아니면 우리 저번 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통갈이 한 다음에 안 끓이고 그냥 생홉을 부었죠. 통 안에 그걸 드라이홉이라 그래요. 이게 드라이홉이니 끓이는 거니 이 홉을 어떻게 할 거니 라는 이 셀렉트가 있어요. 요 안에 대부분 보일 아니면 드라이홉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드라이홉이 없는 레시피로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일링 때 그 플레이버를 위해서 한 봉지 28g짜리 한 봉지 보통 넣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센테니얼 반 봉지 캐스케이드 반 봉지 이렇게 하면 자 지금 뭐가 변했는지 잘 보세요. 지금 오른쪽 그래프 보셔야 돼요. 제가 저기다 숫자를 입력하면 오른쪽 그래프 중에 지금 아이뷰가 0이잖아요 아이뷰 0에서 점점점 이제 그래프가 올라갈 겁니다. 잘 보세요. 올라갔죠. 그 다음 또 한 번 입력하면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으로 이제 풍미를 위한 홉은 설계 끝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아로마 이제 넣고 바로 불 껐던 그 홉 보통 한 봉지 반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 봉지 요거 한 봉지 입력했어요. 얘는 옆에 IBU 그래프가 변화가 없죠. 얘는 입력해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IBU 15입니다. 15. 홉의 쓴맛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제가 여기다가 호흡 중량을 입력하겠습니다. 근데도 이 아이비오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잘 보세요. 14. 이거 왜 안 변했는지 아시는 분? 왜 안 변했는지 아시는 분? 안 끓였잖아요. 호흡은 끓여야 쓴맛이 나오니까. 안 끓였어요. 넣고 바로 불 껐잖아요. 그죠? 이 명령에 의하면 넣고 바로 불 끈다는 계획을 지금 우리가 입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쓴맛이 증가 안 하겠죠. 넣고 불 끄고 바로 칠러를 담근다는 뜻이에요. 저 뜻이.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IBU 증가가 없어요. 네, 자, IBU 보면 IBU가 정상 범위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잠깐, 완전히 저기 식힌 안고 뜨겁잖아요. 네. 뜨거운 물에서도 쓴맛이 원하지 않아요? 뜨거운 온도의 기준이 있는데 85도를 기점으로 해서 85도 이상에서 호흡을 냅두게 되면 쓴맛이 생성이 되고요. 똑같이 뜨거워도 한 78도, 75도 이런 경우에는 쓴맛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불을 이제 끄고 호흡을 넣고 이제 불을 끄고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불을 딱 끄고 화구에서 내리는 순간 바로 쭉 내려갑니다. 한 80도 초반까지. 이렇게 됐고요. 근데 우리가 아직 정상 범위가 아니랍니다. 이 프로그램이 저한테 말해주기를. 쓴맛이 너무 낮아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쓴맛을 더 올리랍니다. 우리는 지금 풍미를 위한 15분 호흡까지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향을 좋게 하기 위한 0분 호흡까지 입력을 했어요. 그럼 남은 호흡 뭐죠? 여러분들 다 하셨던 거예요. 남은 호흡 뭔가요? 지금 프로그램 쓰고 뭐 다 새로운 화면을 보시니까 지금 뭔가 어려우시죠? 비터링 호흡, 쓴맛을 위한 호흡.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호흡 제가 기초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호흡을 보통 세 번에 나눠 넣어요. 이제 이 말 들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호흡을 세 번에 나눠 넣습니다. 제일 첫 번째 60분 호흡. 자, 분을 떠나서 지금 조금 생소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호흡은 세 번에 나눠 넣습니다. 보통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쓴맛을 위한 호흡이 있어요. 쓴맛을 주려고 넣는 호흡. 다음에 호흡 풍미를 위한 호흡. 호흡이 갖고 있는 다양한 좋은 풍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풍미를 불어넣기 위해서 넣는 호흡. 그 다음에 향을 위해서 넣는 호흡이 있어요. 찻잎을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짧게 끓이면 향이 남고 오래 끓이면 향은 다 날아가고 쓴맛이 남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쓴맛은 보통 60분 끓이죠. 이 호흡은 뭐죠? 끓자마자 넣으셨어요. 그죠? 이제 기억나시죠? 끓자마자 넣습니다. 자, 풍미를 위한 호흡은 대략 한 15분 내외로 끓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15분 호흡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끓고 시작한 뒤로부터 45분 후 또는 보일링 끝나기 전 15분 전. 네. 그 다음에 아로마는 5분 이내로 끓이고 보통 그냥 넣고 불 끕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으로 치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을 거예요. 0분으로.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저기 레시피상에 하나가 지금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어떤 게 입력 안 돼 있죠? 이 셋 중에? 요게 입력 안 돼 있죠. 저 프로그램이 저한테 지금 쓴맛이 부족하니까 올려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60분 호흡을 입력해서 적당한 수치로 맞춰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쓴맛은 센테니얼 호흡으로 주겠습니다. 60분. 이제 여기다가 그램을 입력하면 IBU 그래프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목표는 30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심심해서 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아메리칸 페일에일의 가이드 규정에 아메리칸 페일에일은 최소 쓴맛이 30은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30에서 뭐 이 수치가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최소 수치는 맞춰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30으로 잡겠습니다. 30이 될 때까지 얘를 그램을 올릴 거예요. 이 오른쪽에 IBU가 15인데 30이 될 때까지 제가 이 중량 올리겠습니다. 자, 얼마 모르겠어요. 한번 넣어보는 거죠. 6g. 네, 택도 없네요. 7g. 안 되네요. 8g. 부족해요. 자. 어이구. 네. 12g 정도 넣어야 정상적인 수치의 맥주가 완성이 된다고 하네요. 자, 다 지우고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페일에일 만들고 있고요. 페일에일 마찬가지로 쓴맛을 위한 홉, 풍미를 위한 홉, 향을 위한 홉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넣을 겁니다. 근데 쓴맛을 위한 홉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넣어요. 일단 풍미와 아로마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홉은 센테니얼과 캐스케이드 두 개를 쓸게요. 한 번. 센테니얼도 한 번. 자, 캐스케이드 한 번. 센테니얼 한 번. 클릭하면 여기 지금 네 개가 들어와 있어요. 시간 입력하겠습니다. 풍미를 위한 홉이니까 15분 끓여야 되겠죠? 10분 끓이셔도 돼요. 15분. 그 다음에 향을 위한 거니까 넣고 불 끌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0분이겠죠? 그러면 반봉지 잡고요. 반봉지 잡고 한 봉지 잡아놨어요. 여전히 우리가 IBU 30에 부족하기 때문에 쓴맛을 위한 홉을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끓이는 시간은 당연히 60분이죠. 그 다음에 30이 될 때까지 그람을 올리는 겁니다. 아직 안 됐고요. 아직 안 됐고요. 부족합니다. 네, 12g 넣으니까 딱 30이 되네요. 너무 턱걸이 말고 1 좀 올려볼게요. 이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레시피를 만든다라고 할 때 몰트 레시피와 홈 레시피는 만든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게 없으면 맥주가 안 되죠. 이스트, 효모. 효모. 효모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은 쓰는 효모는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우리 그 홈브루 쪽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맥주 만들 때 주로 쓰는 효모는 건조 효모 기준으로 할게요. US05라는 홉을 많이 씁니다. 싸기도 하고요. 품질도 좋아요. 우리 수업 때 실제로 썼던 거예요. 분홍색 봉지. 가로 들어있던 거. 분홍색 봉지. 이거 모든 조각 다 쓰셨던 거예요. 요 효모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넣어놨어요. 여기 지금 들어왔어요. 자, 이제부터 뭘 변하는지 잘 보세요. 뭐가 어떤 부분이 변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전에는 종료 비중 요 값이랑 알코올 도수의 값이 비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지워볼게요. 제가 입력했으니까 저게 지금 생긴 겁니다. 지우면 쟤네가 FG 부분이랑 알코올 볼륨 부분이 사라질 거예요. 잘 보세요. 변화가 없죠. 효모의 발효력에 따라서 초기 비중이 낮아지면 그제서야 알코올 도수가 생기죠. 요걸 지금 프로그램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효모 다시 입력할게요. 입력하면 요 부분이 변해 있을 겁니다. 지금 0도짜리 술로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세이브 레시피. 이 정도만 해도 크게 나쁜 레시피는 아니에요. 저장을 한번 해보고 최종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효모는 중량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완성돼서 지금 우리가 제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통 비중의 맥주에서는 한 봉지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임페리얼 스타우트나 뭐 쿼드루펠처럼 저번 주에 도수 높았던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두 개 넣어주고요. 그럼 이 효모가 중량이 하도 일률적인가요? 아니에요. 중량이 일률적이진 않고요. 건조 효모가 다르고 액상 효모가 좀 달라요. 다 달라요.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맥주 20리터를 만들기 위해 최적화된 패키지로 한 봉지를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걔네 맥주 효모 회사들이. 컴퓨터가 조금 느려서. 18.9리터? 대략 19리터? 뭐 1리터 정도 차이는 뭐 크게 뭐 있기에 있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뭐 무시하셔도 좋을 정도의 차이입니다. 네. 이거를 처음에 쓴맛을 위한 홉부터 먼저 넣게 되면, 홉이 어쨌든 85도 이상에서 끓어지면 쓴맛이 나오긴 나와요. 예를 들면, 자, 얘는 쓴맛이 나오겠죠, 당연히? 얘도 15분을 끓이잖아요.
15분을 어쨌든 끓이긴 끓이죠. 그러니까 쓴맛이 나오긴 나와요. 얘보다 적게 나올 뿐이죠. 왜냐면 짧게 끓이니까. 그래서 지금 얘랑 얘부터 왕창 넣고 레시피, 아 이거부터 레시피를 맞고 쓴맛을 맞추게 돼버리면, 우리가 적정 쓴맛을 위해서 이걸 먼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돼버리면, 정작 이제 중요한 건 이 두 부분이잖아요. 요걸 입력하는 순간 허용치 밖으로 확 써져요, 맥주가. 그래서 요 두 개 먼저 맞춰놓고, 요 두 개를 먼저 맞춰놓고, 사실 우리가 향이라든지 풍미가 더 중요하지, 쓴맛이, 쓴맛은 후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게 중량을 잡아야 될 이 두 개를 먼저 잡아놓고, 제일 마지막에 쓴맛으로는 우리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그냥 간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그래서 바꿔도 되냐고요? 네, 바꿔도 상관없어요. 바꿔도 상관없는데, 그렇죠. 더 쓴맛이 증가하죠. 똑같은 그람이어도 더 오래 끓이면 쓴맛이 올라가요. 같은 시간을 끓이더라도 홈량을 증가해도 쓴맛이 올라가고, 홈양은 똑같은데 오래 끓이면 쓴맛이 증가하고. 자,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게 방금 우리가 만든 최종 레시피예요. 최종 레시피. 자, 최종적으로 스펙을 보면 초기 비중은 1.047이고 그 다음에 종료 비중은 1.007, 1.010보다 더 낮게 드라이하게 발효가 된 형태고요. IBU는 31, 페일에일 중에 제일 안 쓴 정도. 예. 그 다음에 도수는 5.3도, 이 정도가 나오는 페일에일 레시피가 완성이 된 겁니다. 수정하고 싶다, 이거 누르시면 되겠죠. 에디트 레시피 눌러볼게요. 자, 지금 재료 입력은 기본적으로 마쳤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재료를 만질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페일에일 몰트여도 독일산이냐 뭐 벨기에산이냐, 저는 미국산을 넣어놨죠. 여기 US, 페일에일 US. 근데 페일에일 쭉 검색해보면 예, 벨기에도 있고요, 독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홈브루 사이트에서 재료를 샀는데 그 몰트가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건지만 알면 고르기 어려움 없겠죠. 저는 그냥 미국산이라고 가정하고 작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몰트의 용도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다음 밑에 홉 부분을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자, 재료 사이트에 제가 지금 하나 들어갈 겁니다. 서울 홈브루닷컴. 빠르네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홉 구매할 때, 홉도 작물이다 보니까 매년 작황이 달라져요. 같은 이름을 달고 나온 홉이어도 이 알파산 수치가 달라집니다. 이건 홉 겉봉다리에 써져 있거나 아니면 구매할 때 해당 웹사이트에 표시를 해놔요. 자, 우리가 쓴맛을 내려면 홉을 많이 넣던가, 아니면 쓴맛을 올리려면 홉을 많이 넣던가, 아니면 홉을 더 오래 끓이든가, 아니면 알파 애시드가 높은 홉을 쓰거나, 셋 중에 하나의 옵션을 골라야 되는데, 자, 요게 지금 쓴맛과 관련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매년 알파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중간 값으로 그냥 대충 잡아놓고 있어요. 여기 10.5가, 지점 10.5가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실제 구매한 사이트를 가서 보면 됩니다. 자, 홉 볼게요. 무슨 홉인가요? 자, 센테니얼이라는 홉이 내가 여기서 이제 구매할 예정인데 알파산이 몇인지가 궁금합니다. 들어가 보면 여기 있죠. 센테니얼 8.4%래요. 여기에 구비되어 있는 센테니얼은 8.4%의 알파산을 갖는 홉이랍니다. 근데 우리 레시피 프로그램은 10.5로 너무 높게 세팅되어 있죠. 안 맞겠죠. 내가 산 것 또는 살이라 예상하는 것과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변화를 잘 보셔야 되는 건, 제가 이 알파산 수치를 8.4로 낮출 거죠. 내가 실제 살게 8.4%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이거 8.4로 낮추면 어디가 변하는지 잘 보세요. 8.4로 낮출 텐데 이 IBU 숫자가 변할 겁니다. 알파산이 지금은 높잖아요.
내가 실제 살 곳 알파산이 낮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IBU가 떨어질 거예요. 잘 보세요. 10.5에서 8.4로 바꾸겠습니다. 바뀌었죠? 32에서 28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야 진짜 정확한 레시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매하는 거랑 맞춰주셔야 돼요. 동일하게. 자, 센테니얼이 몇 번 더 들어가죠? 다 맞춰볼게요. 8.4로. 이거는 안 끓이는 소비니까 영향을 안 줄 거고요. 바꿔도. 자, 이제 얘는 영향을 줄 겁니다. 아, 이미 제가 여기 60분 홉에다가 바꿔놨네요. 이것도 27로 낮아졌고요. 그래도 바꾸겠습니다. 이건 0분 홉이니까 숫자를 얼마를 넣든 IBU 값에 영향을 안 줍니다. 자, 캐스케이드도 볼게요. 프로그램에는 7이라고 기본값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6.1이네요. 좀 낮네요, 우리가 살게. 7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제가 6.1을 입력하면 IBU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자신이 없으시면 대답하시는데 낮아지겠죠. 자, 27에서 변합니다. 잘 보세요. 1 내려갔죠. 보이세요? 여기도 한 번 더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살 거랑 실제로 레시피랑 수치도 다 맞춰줬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아까 기껏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고 30 이상으로 맞춰놓은 게 떨어졌죠. 다시 맞춰야 되겠죠. 뭘로 맞추냐면 60분 홉으로 맞추시면 돼요. 13g으로는 안 된답니다. 14, 그래도 부족해요. 15, 그래도 부족. 6, 17, 조금 더 넘어 볼게요. 네, 화끈하게 20g 쓰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 맞아진 거예요. 세이브 레시피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레시피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세이브했던 것보다는. 왜? 내가 실제로 구매한 재료랑 스펙을 맞춰줬으니까. 그죠? 아까 버전보다 두 번째 세이브 버전이 더 정확해진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손댈 부분 알려드릴게요. 에디트 레시피에 다시 들어갑니다. 실제로 레시피 만들 때 이렇게 에디트 누르고 세이브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수업이니까 쭉 일련의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한 번에 다 끝내요. 다 조정 완료됐고, 자, 우리가 이제 조정해야 될 건 이스트 하나 남았어요. 이스트. 자, 여기 볼게요. 종료 비중 막대기 여기 와 있죠. 우리 지금 그래프가. 근데 범위 값은 여기 있습니다. 당도가 너무 낮대요. 정상치보다. 발효가 너무 많이 됐대요. 효모가 설탕을 너무 많이 먹었답니다. 너무 드라이하대요. 아메리칸 페일에일 치고는. 종료 비중을 올려줘야 되겠죠. 자, 효모의 셀렉트 박스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회사 이름이 나오고요. 손댈 필요 없고요. 이건 제품명이고요. 자, 우리가 손대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이거. 어테뉴에이션이라는 부분. 어테뉴에이션은 효모의 발효력입니다. 발효력. 식성. 밥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있죠? 어떤 효모보다 어떤 효모는 되게 당을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맥주에 잔당을 많이 남기는 그 효모들도 있고요. 이 US05 같은 미국 아메리칸계 효모들은 대부분 발효력이 좋아요. 그래서 맥주를 잔당 없이 좀 싹 발효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너무 발효를 했죠. 아메리칸 페일에일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1.010이 마지노선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보기 될 때까지 올릴 거예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테뉴에이션, 그 발효력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FG가 너무 낮아진 거예요. 애가 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면 반대로 애를 좀 당을 덜 먹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애가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숫자를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85.5가 좀 너무 많이 먹었어요. 80, 한 3 정도로 조정해 볼게요. FG가 변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올라갔죠. 그래도 부족하대요. 좀 덜 먹이랍니다. 변화 없네요. 네, 그래도 부족합니다. 1.009, 1.010이 될 때까지 올릴 거예요. 네, 됐죠? 1.010으로 맞아졌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조금 더 올려볼게요. 네, 정상 수치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그래프, 이 범위 값에 제일 최저 마지노선에 딱 걸쳐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가이드라인을 통과하는 맥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시면 이제는 진짜 최종. 자,
자, 우리가 만들 아메리칸 페일에일은 초기 비중 1.047에 종료 비중은 1.010, 적당히 드라이한. 그리고 쓴맛은 33 정도 돼서 좀 쌉쌀한, 약간 쌉쌀한 밝은색 4.8도짜리 미국식 페일에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저도 뭐 별 다른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재 레시피를 작성한 거예요. 다만 저는 퍼센트 비율이라든지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레시피가 완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리 레시피북이랑 비슷하기도 합니다. 제육볶음 보면 뭐 한 티스푼, 물엿 한 숟갈 반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읽을 줄 아느냐 못 읽을 줄 아느냐 그 차이고,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보셨기 때문에 아 요게 무슨 레시피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60분에 센테니얼 20g을 넣고 15분에 캐스케이드 절반이랑 센테니얼 절반을 넣고 그 다음에 60분이 다 돼서 보일링 종료 시점 되면 센테니얼 28g짜리 한 봉지 캐스케이드 반 봉지를 넣는 레시피구나 라고 이제 요건 읽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효모는 이거를 쓰는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죠.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배치 사이즈 아 20리터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끓이는 건 60분 끓일 거다 이렇게 완성됐어요. 거의 다 60분밖에 안 끓이기 때문에 이 설정을 변경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부 맥주는 120분 끓이기도 해요. 그럴 땐 어떻게 변경하냐면 세팅 값을 하나만 딱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일 타임 60분이라고 돼 있죠. 세팅해 보면 여기 배치 앤 보일에 60분 돼 있잖아요. 요것만 120분으로 바꿔주시고 나머지 부분들 조정하시면 돼요. 다시 60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네, 빨라졌네요. 간단하게 레시피 자체는 완성이 됐고요. 자, 지금부터 조별로 뭘 해주시냐면요. 전체 국물 2주를 진행하셨죠. 두 번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는 전체 국물로 맥주를 두 번 만든 거예요. 각 조마다. 그 만든 맥주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고르셔가지고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보세요. 프로그램으로. 몰트 이름은 교재에 써있는 거 검색하면 나올 거고요. 호흡 이름도 교재에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저한테 한번 조별로 조마다 하나씩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PC가 지금 다 있진 않으신 것 같으니까 하셔서 오케이 되신 조는 바로 병입 두 배치 진행할게요. 8주차, 9주차 결과물 오늘 병입을 해야 되거든요. 레시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디 눌러오면 되는 건지는 다 봐드릴 거예요. 네. 78주를 만든 게 숫자들이야. 실제 어떻게 그죠? 우리가 78%까지만 먹어 한다고 해서 효모가 그만큼만 먹다가 멈추지 않겠죠? 네. 일단 스펙은 그렇게 잡아놓고 효모가 발효력이 센 데에 비해서 종료 초기 비중이 조금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발효당 구간을 늘려줘서 당을 일부러 못 먹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온도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당화 온도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네네. 60분 동안 그냥 끓게 냅둔 다음에 예, 놔뒀다가 넣으셔도 되고 120분 처음부터 쓴맛을 위한 호흡은 그때 바로 넣으셔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 맥주 만드셨던 것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고 하신 조는 바로 병입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배치 병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바쁘게 움직이셔야 돼요. 얘네도 정확하게 안 적어놨구나. 이런 값들이 중간이 들어가 있어요. 한 4.5 정도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맞죠? 예. 이건 그냥 무시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일부 호흡은 나와 있는 호흡도 있고 안 나와 있는 호흡도 있는데 안 나와 있으면 중간 값 거기 그냥 프로그램 디폴트 값으로 하시면 돼요. 자, 10분 드릴게요. 10분. 8시 50분까지 레시피 그대로 컴퓨터 입력하는 거 해본 다음에 바로 병입하겠습니다.
하시다가 모르시거나 아니면 다 하신 조는 저를 불러주세요. 교재 해당 부분은 펴놓고 불러주세요. 처음엔 좀 당연히 헷갈리죠. 프로그램 처음 쓰는 거니까. 집에서 해봐야 돼요. 집에서 해봐야 돼요. 예, 그냥 Imperial IPA로 적으시면 돼요. Imperial IPA라고 있어요. I로 시작하는 쪽으로 가면 돼요. 오늘 병입한 걸 다음 주에 이제 다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8주차, 9주차 결과물. 저를 불러주세요. 다 되셔, 다 됐다고 판단하시면 끝났어요. 자, 지금 여기 안 맞죠? 062잖아요. 선생님 060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비중이 선생님께 낮게 나왔잖아요. 그거는 당화 효율을 좀 적게 잡으셔서 그래요. 1.062가 될 때까지 매쉬 에피션시 부분 퍼센트를 조금씩 올려보세요.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했는데 네. 세이브 레시피 화면에서 보시죠. 네. 넘치더라고요. 넘쳐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교재랑 같은지 안 같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맞추면서 좀 바꿨어요. 아, 잘하셨어요. 그렇게 응용하시면 이게 그러니까 무료 프로그램이어서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아요. 특히 SRM 부분은 많이 틀려요. 필스너 4, 뮤닝 라이트 1, 아로마틱 0.68, 케인슈가 넣으셨고 0.45 넣으셨고 테트나운드 입력하셨고 에비엘 리스트까지 입력하셨고 자 스펙 보면 자 여기 교재는 1.081이죠 네네. 여기 1.077밖에 안 돼 있죠 네네. 여기 당화 에피션시가 낮게 설정돼 있는 거예요 65로 하셨죠? 네 맞아요 근데 교재는 68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 네. 68로 바꾸면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거야 바꿔볼게요 자, 안내 하나만 드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잘 못 다루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또 그리고 처음에는 주로 검색만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색만. 남의 레시피를 검색만 하시게 될 겁니다, 처음엔. 지금 못 하셔도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제 교재랑 똑같이 하시려면 메쉬 에피션시를 68%로 잡으셔야 돼요, 68%. 65로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제 교재랑 똑같이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교재 기준은 68%입니다. 메쉬 에피션시 부분이 68%예요. 68로 바꾸시면 될 거예요. 네. 62, 12, 자. 12 잖아요. 이거 14죠. 발효가 더 돼서 당이 더 떨어져야 되죠. 발효가 관련된 부분은 효모의 어테니션 부분이죠. 효모의 어테니션 숫자를 조절해 보시면 돼요. 퍼센트. 전반적으로 맞는데 지금 1.014고 1.012잖아요. 요거는 지금 FG가 높다는 얘기는 설탕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효모 부분 아래로 클릭하셔가지고 효모의 어테니션 부분을 조금 올리시면 당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1, 2로 맞아질 거예요. 이거랑 이거요? 아, 똑같은 거예요. 1, 2번 똑같은 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 복잡한 스케줄 다 입력하셨고, 오, 드라이브도 바꾸셨네. 네, 잘하셨어요. 네, 병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건. 예, 네, 맞아요. 좌측, 중앙. 먼저 맺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저번에 만든 거고요. 이거 전전주에 있는, 이게 전전 상주에 있는데. 오늘 병이 났잖아. 네. 설탕. 아니, 저기 설탕 얼마 썼을 때. 아, 이거 안 걸어야 돼. 이거 한거 저기 한 거라서. 미신 계란. 안 걸어야 돼. 흔들리네. 네. 잘하고 싶어. 이따 하지? 아, 이따, 네. 좀 이따.
이것도 뭐냐요? 미중관점 제로고.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나가셨어? 병 좀 담가주시지? 아니 저 좀 이거 담가주시지. 그리고 설탕을 더 넣으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경우에는 맥주가 둘 다 이상은 없습니다. 먹어보니까 이상은 없고요. 바이젠 만드셨을 텐데 이상은 없고요. 탄산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같은 레시피로 만드시되 다음번에 만들 때는 설탕 병입할 때 설탕을 한 2.5g 정도 올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5g 한 봉지 넣었잖아요. 다음에는 한 봉지 반 넣어보세요. 설탕 뚜껑이 덜 닫아져서 탄산이 새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먹어보니까. 그 다음에 사조, 세종 탄산이랑 뭐 너무 좋고요. 오염 흔적도 전혀 없고요. 2조랑 4조랑 맛이 굉장히 당연히 똑같은 레시피에서 똑같고요. 2조 맥주도 탄산화 잘 됐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요. 약간의 바나나 향이랑 과실향도 잘 나서 뭐 샐러드라든지 뭐 약간 느끼한 튀김 같은 거랑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세종이 제일 뭐 잘 스타일에 맞게 나온 것 같아요. 2조, 4조 맥주. 네, 2조, 4조. 아, 1조, 3조 역시 레시피에 맞춰서 의도대로 잘 나왔고요. 다만 여기서 나는 좀 쓴맛이 적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레시피가 수록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쭉 제가 표준대로 같이 해본 거고요. 이제 종강하시고 나서 이 맥주 레시피대로 한번 쭉 한번 만들어 보세요. 혼자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거 메모에 넣으셨다가 이거 쓴맛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60분에 들어가는 홈량을 좀 줄이시면 돼요. 1조 3조도 맥주 잘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조 3조 같은 맥주 같은 경우에는 불고기랑 잘 어울려요. 불고기랑 간장 베이스의 한식이랑 잘 어울립니다. 검은 맥주가 원래 그래요. 간장 베이스로 한 고기류들이랑 잘 어울려요. 뭐 산적, 불고기, 갈비 이런 거 있죠.
브랑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다크헤일들이 뭐랑 또 잘 어울리냐면 디저트랑 잘 어울려요. 디저트 중에 뭐 브라우니 같은 거, 그 다음에 티라미수 같은 거 있죠. 그런 디저트랑 잘 어울리고요. 그 검은 맥주 다크헤일 아포가토를 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플로팅 해가지고. 실제 그렇게 파는 디저트 많이 있어요. 펍 가면. 네.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스쿱 떠가지고 포터나 스타우트 검은 맥주 부어서 같이 떠먹으면 이상할 것 같죠?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자, 오늘 병입도 하시고 뭐 프로그램 생소한 거 만지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뭐 수업 내용이 있진 않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병입했던 맥주 다음 주까지 탄산화해서 이제 화요일날 아침에 우리 김동현 선생님이 넣어주실 거거든요, 냉장고에. 두 개 마셔보고 그 다음에 뭐 Q&A 정도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종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7시에 시작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